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스페타시스만 보더라도 지금 하루 이틀, 3, 4, 5, 6, 7거래일 연속 음봉이거든요. 일주일 넘게 그냥 계속 왼종일 뭐만 하고 있다? 네, 계속 왼종일 하락만 질질 주구장창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스피, 이걸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죠? 예, 코스피도 요때도 사실 거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거래일째 하락입니다. 예, 미쳤죠? 근데 저는 사실 물론 하락 안 좋죠. 하락 뭐 하락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하락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뭐또 그래 뭐 어떡하겠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언제나 있었던 이슈들이죠. 예, 언제나 있었던 이슈들이고 매번 또 뭐예요? 불거지면 또 나오고 좀 사라졌나 싶으면 또 나오고. 그래요.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쵸?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또 뭐예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반해서 나올 것들 또 나와주고. 중동 맨날 싸우고. 미국하고 중국 맨날 싸우고. 주구장창 싸운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99.9% 회복을 합니다. 다 회복을 해요. 네, 다 회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물론 뭐 당장의 하락은 좀 기분이 언짢을 수는 있죠. 네, 당장의 하락은 좀 언짢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반도체 쪽은 그래도 좀 수혜를 받고 뭐 인텔이란다 뭐 엔비디아 그리고 또 어딥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 어디도 AMD 계속 올라가죠.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뭐다 그냥 어느 정도 뭐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한 방어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하락은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냉정히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치만, 그치만 뭐다? 어차피 해소될 악재들이다. 어차피 악재가 해소되면 반대로 뭐다? 더 이상 뭐 이제 날 밀만한 너네들이 백날 날 밀어도 난 밀리지 않아. 와 같은 악재 해소로서 보는 게 맞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주식이 하락하면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죠? 개인들의 수급은 들어옵니다. 왜? 물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일반적으로 해요.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음봉이 그려지는 게안 좋은 거예요. 그런 하락은 안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음봉 쭉쭉쭉 나오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음봉이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음봉인데 어쨌든 갭 뜨고 음봉이긴 한데 개인들 매도, 외국인 기관들 매수하면서 끝났습니다. 즉 뭐예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은 한번 잡아줄 수도 있겠구나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괜찮은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하락이긴 한데 그 하락이 결국 뭐 마지막에 나와줄 수 있는 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락인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됩니다. 어차피 끝날 이슈고 어차피 끝나면 시장은 다시 올라가요. 그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 반등은 굉장히 어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할 겁니다. 억눌렸던 심리 자체가 땅 튀어져 나오는 거니까. 땅 튀어져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 끝날 때쯤 되면은 슬금슬 이제 반등 좀 강하게 나올 때 그때 수익 폭발적으로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만약에 어떻게 뭘로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아, 저희 도합인데 TV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두신다면 저희가 25% 이번 주는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틀 만에 25% 수익 다 냈어요. 예,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수익을 다 냈고 저번 주에도 24.7%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되려 하락장에서 더 괜찮아요. 예, 하락장이 더 편하다. 예, 하락장이 훨씬 더 편하다. 왜? 주도주가 명확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저희 다음 주 준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저희가 25% 수익 한 주에 딱 내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시장이었어요. 힘든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